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제가 6월 25일 날이었어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2년째 되고 휴전 선언된 지가 69년째가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 항상 우리는 상처 입고 살아가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살펴볼 때 가장 큰 갈등의 핵심 뿌리에 바로 남북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가져오는 문제는 비단 국방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따라오게 되고요. 늘 대립되는 좌우 이념의 대립 가운데 항상 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또 주위 강대국 간의 외교 문제까지 함께 덧붙여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뿌리가 이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죠.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보면 빈부격차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늘 전쟁의 위기를 떠안고 사는 나라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보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화된 긴장이라고 누군가 표현을 했어요. 늘 긴장 가운데 있는데 하도 일상화되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픔 속에 끝까지 두실 건가, 언제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당연히 여기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통일은 매우 부담스럽고 골치 아픈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단 세대, 과거를 아는 세대는 이 나라는 하나 돼야 돼, 이 당위성을 자연스러운 전제를 갖고 있지만은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상태도 좋은데, 이 상태가 더 좋은데 왜 골치 아픈 일을 우리가 떠맡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점점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2천만 인구에 가까운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을 떠안아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 60여 년 이상, 뭐 70여 년 이상 사상적으로 세뇌된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과제지만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참 많은 대치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건대 과거 일제가 패망할 때 어느 누구도 일제의 패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독립을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제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변절해서 친일 부역자가 되었습니까?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과 굳건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강해지는 일본의 세력에 주눅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강해 보일수록 그 속엔 약점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미래 문제도 통일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손길 가운데 보면 이미 우리 앞에 문득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셨을까요?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참화로 정말로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가장 빈곤한 나라가 선진국까지 이르는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일을 이 나라에 행하셨습니다. 섭리적 시각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주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고 미리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땅과 이 땅의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유다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는 중에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에스겔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두 개의 막대기의 환상이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인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도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남부로 분단됐던 이스라엘이 망하여 다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가 되어서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다른 나라 민족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는 몸으로, 우리 역사로 이해하여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일제 통치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책이 출애굽기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히 해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연상하며 늘 기도했고 정말로 그 기도의 결과로 이 땅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해방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해방 후에 즉시 좌우의 갈등 가운데 결국 6.25 전쟁을 맞게 됐고 이전까지 수탈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전쟁의 참화로 전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큰 연단을 받았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는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그 이후의 시간은 광야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은 광야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메시지가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을 회복해야 되고 이 땅이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냥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통일 이전에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에서 정결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 이전에 이 정결함의 과제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 사회 속에 옛날처럼 곳곳마다 보이는 우상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곳곳마다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봐요. 좀 잘 살게 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물질 중심적 사회가 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처럼 남한 사회가 바뀌었어요. 만문이라고 하는 물질신이 곳곳마다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요. 가끔 교회에서도요,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되는 경우를 가끔 봐요. 하나님 대신 물질이 신이 된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물질은 엄청나게 쪼들리는 가운데 더 이상한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김씨 일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우상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철폐되어야 될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깨어뜨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 되기에는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물질이 신노릇하고 사람이 신노릇하는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러면 이집트 나라가 완전히 깨끗해지려면 이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의 희망을 봅니까? 누군가 그 사명을 안고 기도하며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누란의 위 가운데 있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집에 있는 우상을 베어냈어요. 찍어냈어요. 불태웠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우상,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 가득한 가운데 자기 집에서 그 우상을 쳐내고 깨끗하게 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우상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곳곳마다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주변의 우상부터 철폐하며 정결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자,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통일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범위와 스케일이 많이 달라요. 나라 위한 기도는요, 그냥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 잘 뽑히게 해달라고, 경제가 살게 해달라고, 코로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로 기도하겠지만, 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면은요, 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오히려 훨씬 넓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이요, 남북한만 서로 좋다고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소련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사방에서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지렛대로 우리나라를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질 때에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특이한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다 이 관계를 맞춥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낭만적인 얘기 안 합니다. 4개국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나라와 정세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면서 그 나라들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운영하면서 늘 기도에 힘썼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찬이 다 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잔이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잔이 차면 그때서야 통일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막연한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세도 안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통일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단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일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 전쟁을 치르고 얻는 통일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치르고 얻는 통일을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전쟁을 보지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그렇고요. 국제사회에서의 눈총도 그렇고요. 무지막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게 돼요. 또 외교적으로 국가관계와 뭐 육자회담 이런 걸 통해서 외교적 타협으로 얻는 통일이라면요, 통일은 되었지만 그 나라들의 엄청난 이권을 내주고 속빈 강정과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이득, 미국의 이득, 중국의 이득, 일본의 이득 다 떼어주고 나면 남북한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속빈 강정 통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에 참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다가옴을 느꼈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다니엘 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깨닫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고서 문득 계산해 보니까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깨닫는 즉시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요,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69년째, 성경의 7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데 내년에 보면요, 전쟁이 끝난 지 종전 70년이에요. 하긴 휴전 중이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총소리가 멈춘 지 70년째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가까운 것 아닌가?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한국이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되기로 유명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요, 이 땅을 세계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겁니다. 저 땅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다 딛고서 통일된 나라, 평화로운 조국이 되었는가? 그걸 볼 때에 열국이 바라보고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땅은 정치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정책을 잘 펼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준비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된 곳.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아마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일부도 나라도 이런저런 행정과 정책과 뭐 이걸 준비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통일의 전제 조건이 아까 보니까요, 우상을 제거하고 죄의 문제 해결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우상들은 그 존재가 밝혀지고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우상이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 무리스러운 말씀처럼 보여요. 죄지지 않고 산다는 겁니까? 사단이 손도 못 댄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가능합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사단마귀는 거기를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 예수만 바라보며 죄를 멀리 떠난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핍박받던 때는요 교회가 정말로 선명한 믿음으로 살던 사례가 많았어요. 중국의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예배금지령을 내렸었습니다. 기독교도가 가혹하게 탄압을 받았지요. 그때 그곳에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300여 명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거기도 포구령이 붙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명령이다. 교회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이죠. 그런데 주일날 한번 그 당원이 가봤더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선동했냐 하고 보니까 그 중에서 장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뭐 모택동 정권 당시 그럴 때였죠. 그 다음 주일도 가봤습니다. 또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냐? 또 지도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총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세 달 동안 계속 매주 한 명씩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예배를 그치고 그만둘 만한데 그치질 않아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한 명씩 죽어도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 달쯤 지나니까 공산당원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죽이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마 세상이 원하는 것도 이런 교회일 겁니다. 목숨 걸고 주를 섬기는 교회,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북한 공산화 초기에도 비슷한 뭐 공산당이나 좌익들 좌파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항상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든지 발각되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성경을 늘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짐을 뒤져보다가 발각됐어요. 그 자리에서 일벌백계를 한다고 그 여학생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런 걸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권에, 이 악한 정권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숨기고 사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는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큰 소리로, 그것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공산당원들이 미친놈 그러면서 안 잡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신앙생활 못하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분이 월남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운 학교가 영광여중 영광여상을 세웠어요. 바로 김정렬 장로님 이야기인데 나중에 한남대 이사장도 하셨죠. 교육사업에 투신해서 인재를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바로 이런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믿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좀 물질이 풍부해졌다고, 좀 살만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냥 이 자리가 편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7에서 29절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체험적 간증이에요. 그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능력이 강하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없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린 너무 지금 사는 삶에 치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 치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통일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들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상관없이 정결한 사람이 되고 미리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큰일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아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연약하다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해 함께 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